긍정적인 말을 많이 하라는 거예요. 네. 얼마 전에 제가 몇 해 전에 TV를 봤는데요. 밥 실험하는 것을 봤어요. 혹시 네. 여러분 보셨나요? 네. 방송국에서요. 아나운서들에게 밥을, 똑같은 밥을요. 통에 담았어요. 네. 유리통에. A통, B통. 유리통에 딱 담았는데요. 얘네들에게 A통에는요. 감사해, 사랑해, 좋아해. 좋은 얘기를 했어요. 네. B통에는요. 유리통에는 얘기는요. 미워, 저리가, 싫어, 꺼져, 안 돼! 라는 나쁜 얘기를 했죠. 한 달 동안. 그랬더니 여러분 어떻게 변한지 아세요? 놀라지 마세요. A통에는요. 똑같은 밥을 넣었는데도 불구하고 A통에는 누룩으로 변했어요. 누룩은 어때요? 우리 먹을 수 있죠. 네. B통은 어땠을까요? 곰팡이가 쓸면서 상에 들어갔어요. 까맣게. 그래서 제가 그 이후에 정말 과연 그럴까? 제가 직접 실험을 해봤어요. 네. 그런데 놀라웠어요. 아니었어요. 왜 아니었을까요? 거의 보름 지나서 보니까 A통에는요, 약간 썩는 같은 느낌이 있었고요. B통은 가만히 있었어요. 네. 아, 이거 아니구나. 방송사고구나. 네. 라고 생각하러 쩍이 밀어놨어요. 네. 한 달 뒤, 두 달 뒤?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두 달이 지나고 세 달이 지났을 때 누룩으로 얘는 사랑해 고마워했던 이 아이, 얘 통에는요. 얘에게는 누룩으로 변했고요. 그대로 누룩, 그대로 상한 듯한 하면서 누룩으로 변했고 꺼져, 저리가, 미워. 이 통에는요. 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우리 남편, 아이, 그리고 제가 강의하는 곳마다 가지고 갑니다. 자, 한 번은요, 제가 고등학교 학생들 특강을 갔어요. 우리 학생들도 너무 깜짝 놀라죠. 다 여러분, 밥은 생명체는 아니에요. 네.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네. 생각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런데 밥은요, 말을 알아들어요. 예전에 일본에서 물은 알고 있다. 물은 그죠. 네. 육각수 물에게요, 칭찬을 했어요. 네. 아, 물에게 칭찬을 했어요. 육각수로 바뀌었죠. 네. 물에게요, 어떻게 똑같이 나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물이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일들 저는 제게 실험을 한번 해봤어요. 내 자신을 위해서 마인드 컨트롤을 해본 거예요. 나는 왜 요 모양 요 꼴이지? 어우 힘들어. 나 이거 아니야. 나 이 옷을 입으면 몇 년 살 수 있을까? 나 암이라는데 내가 수주 종양 수술도 하고 배 수술도 하고 나 어떡해? 라는 생각들에서 그 다음부터 제가 쓰기 시작했어요. 감사 편지. 황태호, 처음에는 쓸 게 없었어요. 하루 일과를 쓰기 시작했는데요. 시간을 지날수록 제 자신의 장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